투자자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달러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65,713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3,26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참고로 오늘 이더리움의 9번째 생일이라고 하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격들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레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말씀 드려도 와 닿지는 않겠죠. 최근에 워낙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만을 받게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죠. 까말라 해리스, 솔직히 말해서 미국 내에서 존재감이 그닥 큰 사람이 아닌데요. 최근에 좌파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에 해리스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와의 접촉을 시도했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까말라 해리스는 2024년 부통령 후보로 반암호화폐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인 게리 피터스를 검토 중에 있다. 게리 피터스 같은 경우는 2023년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법을 공동 발의를 했으며, 이는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은, 암호화폐가 주로 불법에 활용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반암호화폐 인사에게 부통령을 맡긴다. 이는 뭐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선전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좌파 미디어뿐만 아니라 구글까지 합세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를 겁나게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할때 도널드 트럼프가 자동 검색이 뜨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암살 미수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감추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를 일단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뜬다라고 합니다.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를 검색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만 뜨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카말라 해리스를 밀어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놀래가지고 와 이거 좀 너무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쪽만 밀어주고 있는 구글. 자,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암호화폐 쪽으로다가 방향을 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사가 나왔으며, 이어서 얼마 전에 트럼프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제이미 쿠치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미국 이전에 여러 국가들이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국 내에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것인데요. 미국이 국가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미 최초가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서 제외가 될 확실한 국가 중에 하나는 바로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간이 독일, 비트코인을 다 팔아제꼈습니다. 그리고 GDP 나온 것을 살펴봤더니 2분기 때0.1% 하락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독일에 대한 경기 비관론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판단력이 그렇게 구린데 경기 지표에 그렇게 양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독일의 미래가 어둡다. 그리고 유럽 전체가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반면에 미국과 유럽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나라 러시아. 그들은 조만간에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국제 결제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라고 두마의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푸틴과 두마의 상원 의원들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 즉,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국제 결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암호화폐가 화폐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는 그 자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다름 아닌 엘살바도르였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전부터 러시아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것이다. 자,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을 밀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현물 ETF가 승승장구함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의견 또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까고 공격했었던 골드만삭스, 그들의 우두머리인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통한 가치 저장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그전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본인들이 실속 챙길 거다 챙기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원래 사업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월가 출신의 암호화폐 투자자인 마이크 도브그라츠 구라 형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지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을 해버렸다. 예산을 재조정할 유일한 방법은 사회보장 축소인데 두 정당 모두 이를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욕을 겁나게 처먹으니까. 부채 증가 및 과도한 지출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 속에서 투자자가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수 있다라고 그는 예측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뭐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한꺼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한번 늘려놓은 지출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국경을 막아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막고 전쟁을 중단시킨다라면 그쪽에 들어가는 자금 같은 경우는 좀 아낄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빚은 얼마? 35조 달러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혹은 금과 은 쪽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만 비트코인을 따로 사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부자들과 달리 서민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낮을 때는 사기라고 전부 다 사람들 개돼지 몰이를 해놓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둘씩 인정하고 있는 이 양아치들, 스스로 알아보지 않으면 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가오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톰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곡스 사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은 최소 10만 달러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톰리가 예측하면 전부 다 반대로 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기미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톰리의 예측이 맞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영국 런던 소재 디지털 자산 투자사 니켈 디지털이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등의 기관 투자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에 97%는 앞으로 2년 내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즈야. 자, 한편 비트코인물 ETF 어제 1억 2,41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 무려 2억 달러 상당이 흘러들어왔는데요. 그 외에 다른 상품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1억 달러 상당의 유입만 기록할 수가 있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코인베이스의 역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내 수요가 둔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집에 들어간 고래들은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최근에 4,500개의 비트코인을 한 고래가 사가지고 출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얼마 전에 마운트 곡스 사태와 더불어가지고 증가했었던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다시 한번 최저치까지 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브라스카는 구조 분석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선을 깨게 된다. 그러면 6만 2천 달러 수준까지 추가적인 하락 및 조정이 나오게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으로다가 여기서 강력하게 리젝션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만 1천에서 6만 3천 달러 사이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베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소 63,905달러 위에서 축적을 하는 한, 그것은 상승을 위한, 도약을 위한 축적이라고 볼수 있다. 건강한 조정으로 볼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6만 2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황이 완전히 나가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6만 2천, 6만 3천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7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가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 7만 달러의 벽은 예상보다 견고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알트 시즌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 기다림이 계속해서 길어만 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이 비트에 집중이 되면서 도미노스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그리고 어제 이런 소식 또한 나오기도 했었는데 SEC가 바이낸스에 소송을 건 것과 관련해 가지고 솔라나와 에이다, 매틱 등등에 대한 증권 주장을 철회했었다. 즉 증권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알트코인들 한번 달릴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었는데요. 우블록체인 측에서 직접 SEC의 문서를 찾아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가짜 뉴스였었다. 좋다가 말았네. 한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9번째 생일을 맞이를 하면서 비탈릭 같은 경우 향후 10년을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10년 안에 이더리움 가격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여전히 자금 유출 9,830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여전히 줄기차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블랙락의 최고 정보 책임자 같은 경우는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투자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ETF에서 제공될 기준을 충족을 했는데 솔라나는 모르겠는 걸 이라고 하면서 당분간 블랙락에서 솔라나 ETF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쉬운데요. 한편 솔라나 같은 경우 최근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주요 정을 뚫지 못하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160달러 선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부터 다시 한번 솔라나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솔라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당 자리까지 솔라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추매에 들어가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니어 프로토콜 최근에 살아나나 싶더니 다시 한번 하락을 맞게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추럼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네요.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약세가 예측이 된다. 반면에 카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는 몇몇 알트코인들 중에 하나이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넌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꺾인다 그러면 85센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ENS. 현재 상황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알트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저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를 뚫어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대한민국의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서든 강제로라도 금투세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소식들 및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와중에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에 암호화폐가 들어간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이다. 그렇게 국민 청원을 하고 난리를 쳐도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거. 그만큼 미국과는 달리 한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입지가 좁은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 해봅니다. 대한민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금투세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채널의 운명도 결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심란한 상황. 그래도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셨다면은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립니다. 금리 발표 때 그래도 혹시나 있을 변동성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